금년에 우리나라 국문을 갖다가 사자성어로 학자들이 뭐라고 지었죠? 뭐라고 지었죠? 공명지죠. 한 가지 공자, 공산주의 할 때 공정공영할 때 공자, 목숨명자, 갈지자, 공명세조자, 세조자. 공명지조라는 새는 무슨 새냐?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야. 그렇죠? 맞죠? 네.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의 머리가 있지만은 몸은 대한민국 하나죠? 네. 하나 맞죠? 네. 공명지조를 우리 국민한테 지금 집어넣어야 될 때야. 무슨 말이냐? 다 함께 살아남아야 되는 절박한 시기에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느 새만 5천만 개 대가리를 가진 새가 공명지조인데 그러면은 머리는 입은 5천만 개인데 배는 하나야. 각자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몸부림쳐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5천만 명이 똑같이 놀아 먹는 거죠. 목구멍으로 삼키면 위장은 하나야. 몸은 몸은 하는데 머리가 5천만 개인데 우리는 그걸 각자 자기 몸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국가혁명 배당금 당은 150만 원씩 18살 이상은 죽을 때까지 150만 원씩 줘가지고 5천만 명이 누구도 밥을 굶는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네. 이게 뭐냐? 공산주의하고는 반대입니다. 공명지조다. 공동의 목숨이야 이게. 공동 한 가지 공자에다가 목숨명자. 공동의 목숨이지 저 대구에서 장사가 안 되고 가게 문 닫아서 저렇게 적자를 보고 피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운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그 사람들은 배가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이런 때는 국민 전체가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게 해줘야 돼. 그게 국가혁명 배당금 당의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서로 함께 의식주 걱정은 하지 말자. 물론 돈이 많으면 옷을 많이 사 입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까지는 먹고 자는 것까지는 국가가 이제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게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맞습니까?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 18살 때부터 준다면은 그것을 여러분은 예사로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찔끔찔끔찔끔 주는 걸 국가가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또 영세민들한테 생활보호 대상자 뭐 90만 원, 몇십만 원 주죠? 그것도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누절하게 나가는 거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되겠습니까? 네. 모든 중산층, 빈민층, 서민층, 중산층 요 세 개 층에게는 월 150만 원. 그러니까 차상위층, 상위층, 최상위층 제외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모든 국민이 150만 원을 받는데 차상위층과 상위층과 최상위층은 제외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빈민, 서민, 중산층. 집이 세 채가 있더라도 집이 은행에 들어있으면 중산층이에요. 그런 사람까지는 전부 150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국가의 균형을 이제 지역의 균형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역 균형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균형을 맞춰줘야 될 때야. 알겠습니까? 생활 균형. 가난한 자와 부자의 그 균형을 맞춰주면은 부자는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은 의식주 걱정 없고 될 수 있죠? 네. 이것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투표로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정착시킬 것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예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또 하나, 18살부터 무조건 1인당 1억씩을 주는데 빈민층, 서민층, 중산층까지만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 부채를 갚아주는 5억 부채는 나중에 할 것이고 지금은 지하실에 세 사는 사람도 월세 사는 사람도 전세 사는 사람도 최소한 가족이 2-3명만 있으면 5억 정도는 받게 돼요. 18살 먹은 고등학생 1억, 19살 먹은 대학생, 20살 먹은 대학생 1억, 뭐 자녀 3명이 있으면 3억이야. 20살 미만에게는 돈이 그 부모에게로 들어갑니다. 20살부터는 자기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은 한 5억 정도가 생겨요. 지하실에 세 방 살아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을 구해서 갈 수 있나 없나? 있겠죠. 이래서 고루고루 모든 국민이 빚 있으면 빚도 갚을 수 있고 그 돈 가지고 이사도 갈 수도 있고. 맞죠? 네. 자녀를 키운 데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피덩어리 나와가지고 18까지 키웠는데 호갱년이가 1억을 줬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세 놈을 키웠는데 3억을 줬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네? 그동안 들어간 돈. 어. 그 돈 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빚뜸에서 헤어나고 지하실에서 헤어나고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가고 전세방에서 집 사서 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 저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했어. 너무 금수저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금수저들이 지하실방에서 살아봤나? 금수저들이 월세집에서 쫓겨나봤나? 금수저들이 텐트 치고 산에 가서 가족하고 부도 나가지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봤나? 가족 데리고 내 가족을 데리고 텐트 치고 산에 가서 사는 남자를 내가 본 적이 있어. 사업하다 부도 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내가 있는 동네 산속에다 텐트 치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중고등학생들이 아버지 따라 텐트 속에서 들락날락 하더라고. 그때 내가 가서 물어봤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갔어. 그 산에 와서 텐트 치고 있어. 그거를 누가 내쫓을 수 있나? 못 내쫓죠. 네. 동사무소 구청에서도 그냥 놔둬버려. 뭐 그거 좀 이따가 가겠지. 그럼 물을 우리 집에서 물을 갖다 먹었어. 에? 그 내가 물을 나는 집이 산속에 주로 있었어요. 나는 산속을 좋아하니까 하늘궁 들어가기 전이야. 그러니까 내 우리 집에서 물을 주는데 그렇게 있다가 뭐 내가 이래저래 도와줘가지고 이제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호갱령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런 사람 있나요? 좋아지겠죠? 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특별 민원을 제시해서 특별 삼당을 통해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또 유럽은 말이야. 직장 다니다가 실업자가 딱 되면은 3년간 전 직장의 월급의 90%가 나와요. 3년간.
그러니까 몸이 좀 망가지면은 한 3년간 쉬는 거야. 실업수당 받고. 월급에 90%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지코레이만큼 줍니다. 그것도 6개월 뭐. 그렇죠? 실업수당. 이렇게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10번째 부자 나라가 그 실직자들한테 하는 꼬락선 일을 보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유럽은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많이 받아버려요. 소득 부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익부를 좀 막아주는 거야. 소득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최대한 도와줘버려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나요?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유럽은 그런 복지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철저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럽보다 더 좋은 게 국민배당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하는 자식도 그냥 150만 원씩 나오니까 부모가 죽어도 저놈 장가만 보내놓으면 300만 원 나오니까 지 부부는 실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인들이 꿈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 직장 공장은 저기 미얀마나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중국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자본까지 해외로 유출돼도 공장 질내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해외로 가져가서 지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공황 상태가 돼버렸어. 또 분당국이니까 돈을 해외로 많이 빼돌려버렸어. 그리고 좀 남은 돈은 마늘밭에 갖다 묻어버렸어.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중 경기가 안 좋은데다가 자 요거 천사 넣을 때는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천사 성령은 들어가라. 내장 에너지 들어가라. 근육 에너지 들어가라. 신체 에너지 들어가라. 근본 에너지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돈 문제는 해결되라. 부동산 관련 모든 문제 땅 매매 해결되라. 자녀들의 취업과 자녀들의 결혼 문제 해결되라. 자, 흑행님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